안녕하세요. 저는 곡성에서 숙소 품안의 밤 그리고 책방 겸 북스테이를 하고 있는 품안의 숲 대표 김참들입니다. 저는 원래 취준생이었어요. 잠깐 스타트업 회사에서 반년 동안 근무하다가 취업 준비를 반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뭐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좌절도 하고 이거를 또 한 번 더 해보긴 해야 되는데 하다가 급하게 이렇게 틀게 됐는데, 원래는 제가 독립출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림책 출판사인데, 근데 그게 사실 돈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안 되니까 사업은 접고 취업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오빠가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투자금을 주겠다, 그 대신 너가 어느 정도 뭐 상환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거 게스트하우스 하면 그래도 내가 밥벌이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게 됐어요. 할머니 집이었는데요, 여기는. 할머니가 이제 요양원으로 가시고 원래 세입자를 받아서 월세를 받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세입자분이 나가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집에 내가 뭘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마랑 아빠는 처음에 말리셨어요. 굳이 여기 가만히 놔두고 돈 안 들여도 2, 30만 원씩 월세 받을 수 있는데 괜히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를 해야 되냐, 그렇게 하시고, 아빠도 너네 진짜 100만 원만 벌어도 잘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엄마랑 아빠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 되거든요. 이제 와서는 자기가 꼰대가 아니었나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진짜 그냥 누가 봐도 오래된 할머니 집 같은 느낌이었어요. 문도 그 나무 문 이런 거였고, 바닥도 회색깔 다이아몬드 그런 이상한 바닥이었고, 바깥은 딱 지금 보이는 그대로였어요. 문도 빗어가지고 그냥 이 문은 바꿔둔 문이어가지고 그대로고, 비도 샜어요. 여기 비도 샜었는데 다시 지붕 공사도 다시 했고, 쓰는 방은 여기가 할머니 방이었는데 할머니 방만 이제 쓸 수 있는 방이었고, 나머지 세 방 같은 경우는 창고 수준 이었는데 이쪽은 그래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창고였고, 저쪽은 사람이 못 들어가는 창고, 그리고 이쪽은 그냥 침대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뭐 저쪽이 저희 가족 방, 작은 아빠네 방, 뭐 고모 방 이런 식으로 해서 명절 되면은 그렇게 나눠서 사용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처음에는 와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벽지도 이상하고 바닥도 이상하고 문도 이상하고 창문도 이상하고 다 이상하니까 이거 고친다고 고쳐지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이게 업체 맡기고 하니까 뚝딱뚝딱 되더라고요. 오빠 지인 중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은 구했었고, 그냥 이런 데는 페인트로 해달라, 벽지로 해달라, 바닥은 이제 제가 사진 같은 거 찾아서 이 바닥으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사진 계속 보여드렸어요. 처음이에요, 인테리어 이렇게 하는 거. 막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긴 했는데 사실 뭔가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그렇게 돈을 투자하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진만 보고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이젠 약간 각 잡고 내 세상을 펼칠 수 있게 돼가지고 열심히 찾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업체들을 좀 발품을 그래도 여러 군데 많이 팔아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긴 했는데 리모델링을 맡기면은 3D 작업을 따주시는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른 업체들 걸 보다 보면은 이거 좋네 이거 좋네 해가지고 따와가지고 종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저는 품안에서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3D 디자인을 받고 제가 거기서 원하는 생각했던 거랑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합쳐서 리모델링 결과물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제 가격 비교 잘 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자기가 무조건 공사 순서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전기를 먼저 하는지, 전기대를 뭐를 하는지, 뭐 도배가 먼저인지 이런 걸 다 알아야지 그때그때 필요한 걸 할 수가 있고, 그 순서가 지나면은 인건비를 또 다시 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야 되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자기가 알고 있어서 그때그때 제때제때 필요한 거나 추가할 부분을 추가를 해야 되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캐치하기 위해서는 늘 옆에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옆에 늘 있지 않아가지고 창문이 하나가 방향이 좀 잘못 돌렸단 말이에요. 그게 좀 항상 아쉬운데, 이런 점을 막기 위해서는 옆에 자주 붙어 계시고 자주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누군가 찾아오는 곳이니까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거든요. 처음부터 저는 화이트랑 우드를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의 집 가서 맨날 온라인 집들이 엄청 많이 봤단 말이에요. 제일 좀 편안하고 아늑해 보이는 게 화이트랑 우드를 사용하신 집들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화이트랑 우드를 사용해야겠다. 이곳이 집 같은 분위기도 났으면 좋겠지만 카페 같은 분위기도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치형 문 같은 것도 카페 디자인을 보고 따온 거고, 그리고 좀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가지는 곳이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구조 변경은 크게 하지 않았고 그냥 문을 뗐다? 천장을 깠다? 이 정도만 한 것 같아요. 원래 막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통통통 소리가 나서 좀 뜯어보니까 위에 석화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석화레를 살리기에는 집 분위기랑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서 흰색으로 다 막고 전등으로 포인트를 주기로 했어요. 다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하세요, 보시면. 이거 전등 진짜 비싸거든요. 내가 왜 이걸 여기에 달았나 싶을 정도로. 아, 여기가 원래 문 입구였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어렸을 때 입구로 안 다니고 여기로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입구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창문으로 뚫어버렸는데 만들고 보니까 입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로 오고 다니고 있고, 여긴 그래서 아래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신발장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올라오는 그런 거였어요. 돈이 없어요. 이거 겉에까지 다 바꾸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우선 살릴 수 있는 건 다 살리고, 싱크대도 있던 거 그냥 쓴 거고요. 문 같은 경우도 바꾼 지 얼마 안 됐다 해가지고 문도 그대로 다 사용을 했고, 창틀 창문 같은 경우도 저게 옛날 창문이어가지고 샤시가 맞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다 해서 그럼 아예 다시 해야 된다 해서 너무 비싸대요. 그러면 아주 그냥 나무색이었던 걸 흰색으로 페인트 칠만 했어요. 한 3,5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가구 이런 거 제외하고. 지인한테 맡겨서 싼 건지 아니면은 그건 또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강약 조절을 잘한 것 같아요. 싸게 할 거는 싸게 하고 좀 돈 쓸 곳에는 쓰고 그런 조절을 한 것 같은데, 창문 트고 이런 거는 좀 비싸긴 했는데 문이나 이런 게 뭐 좋은 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비싸지 않았나. 네. 처음에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있는 거는, 사람들은 포토존이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여기는 원래 입구였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입구로 사용을 하지 않았어서 그냥 창문으로 바꿔버린 곳이에요. 그래서 창에 앉아가지고 책도 읽고 그냥 멍때리기 좋은 그런 장소로 만들었고요. 첫 번째 여기 있는 작업실이라는 공간인데요. 저희가 게스트하우스인데 술파티를 하는 게스트하우스는 아니에요. 그림 일기 같은 시간도 있어서 서로 그림 그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같이 영화를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는 공간이고요. 거실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식탁을 안 놔두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쪽에 있는 방이 제일 메인 방인데, 거기가 더블룸이고 어바웃 타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방인데요. 주로 커플분들이나 아니면 사진 찍기 좋아하는 여성 두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유리창이 크게 나 있으니까 건너편으로 꽃들 하늘 다 보여서 사진 찍고 가시기 좋아하는 방이고요. 그 옆방이 8월의 크리스마스로 2인실이에요. 그래서 슈퍼 싱글 베드가 두 개가 있어서 두 명이 편하게 묵을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의 침대가 있어서 세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방이에요. 더블룸이 환기를 시켜야 되니까 원래 창문이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좋다 했는데, 전 통유리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된다 하다가 아, 그러면 우리가 작은 창문 열어줄 테니까 그걸로 환기를 해라 해서 작은 창문을 했는데, 저희가 창문이 아예 다 새로 뚫어서 만든 거거든요, 막혀있던 곳들을. 그래서 아예 여긴 창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벽이었는데 기계로는 뚫리지가 않아가지고, 왜냐면 이게 옛날 한 60년 넘은 집일 건데 엄청 오래된 집이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 벽이 이렇게 막 40cm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계로 안 뚫려가지고 직접 다 망치로 깨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도 더 많이 들었고, 통유리로 하다 보니까 또 더 비쌌던 것 같아요.
마룻바닥 장판을 깔기는 싫었어요. 아무래도 카페 같은 분위기를 내고 싶은데 카페를 장판을 깔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좀 찾아보다가 처음엔 그냥 사진 보고 이런 바닥으로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게 복시였고 실내가 카페 같은 느낌 내려고 이 바닥 사용했다. 아무래도 이제 독채인 경우엔 제가 그분들을 못 만나긴 하는데 게스트하우스로서 오시는 분들은 다 엄청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제가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저한테 엄청 큰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재밌고 또 불편한 점은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가끔씩 이제 한 4명이서 손님이 오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엄청 신나게 놀아요. 그럼 저는 방에 콕 박혀가지고 약간 소외되고 왕따가처럼 방에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좀 불편해요. 마트까지 가려면 한 10분 정도 걸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걷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친구랑 걷는 건 좋은데 혼자 걷는 건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나가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좀 어려운 것 같고 밥 먹는 게 살짝 불편해요. 뭘 먹는 게 요리를 또 잘하진 않아가지고 요리를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시켜 먹거나 엄마나 아빠한테 가서 사달라고 해야 되고 이래서 그런 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시골집에 살면 좋은 점은 이렇게 크게 시끄러운 소음도 없고 부담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좋고요. 마당이 있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도 좋고 텃밭을 가꾸니까 대파를 썰어 먹거나 아니면 방울토마토 따 먹거나 그런 소소한 재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을 때 놀아야 하잖아요. 놀기 바쁜 나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술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저는 완전 도시파여가지고 사실 도시에 사는 게 너무 편하고 좋은데 나이가 들면 시골로 오고 싶기는 해요. 그냥 마당이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엄마가 이제 텃밭도 만들어주셔가지고 막 파 이런 거 뿌워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라면 끓일 때 이렇게 파 송송 써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사실 집 자체로만 보면은 저는 아파트보다는 지금 이 집이 훨씬 좋기는 해요. 훨씬 더 편안하고 깔끔하고 예쁘고 마당이 있는 것도 좋고 창 너머로 보이는 게 뭐 빌딩 이런 게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인 것도 너무 좋고 새소리 들리는 것도 재밌어요.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 제가 가봤던 게스트하우스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되게 카페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예쁘단 말을 가장 많이 해주셔요. 해지는 시간이 되게 예뻐요. 해지는 시간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불을 끄고 있으면은 주황색 빛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는 게 너무 좋고 더블룸도 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시간에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도 되게 예쁜 날이 많고 해서 그거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되게 조용하고 마음이 맞는 손님들이랑 있으면 되게 또 재밌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끄럽고 술 파티 하는데 싫으시면은 진짜 며칠 잡고 묵으시기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로도 빌려드리긴 하는데 독채로도 빌려드려요. 제가 그냥 나가고 저는 광주로 가고 여기 집에 또 그냥 전체 빌려드리면 일행끼리만 또 시간 보낼 수 있어서 그렇게 예약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